자, 일양농장입니다. 오늘은 가장 팩맨 개구리 중에 가장 사육 난이도가 쉽다고 알려져 있고 뭐 사이즈도 초대형으로 자란다는 그 팩맨 개구리입니다. 바로 오네이트 팩맨입니다. 오, 레드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. 보여드릴게요. 오, 그냥 무작위로 꺼낸 얘가 이 정도 레드면은 상당히 좋아요. 아, 레드 아주 좋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꺼낸 얘는 레드가 좀 얘도 꽤 강하네? 얘들 부모 개체를 제가 잘 모르는데, 레드가 제법 들어가 있네요, 애들이. 아마 이 정도면은 부모 중에 한 개체는 하이 레드고, 한 개체는 뭐, 그린이나 일반 정도? 개체였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일단 오네이트 팩맨이 왜 강하냐? 왜 사육 난이도가 쉽냐? 일단은 얘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만, 뭐 그에 대한 이유가 있죠. 일단 얘들이 사는 곳은 연간 기온 편차, 습도 강수량 편차가 되게 큰 나라예요. 우리나라처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, 물론 우리나라만큼 심하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사육 환경에 와서도 온도가 내려가네? 난 그래도 적응하는데. 온도가 올라가네? 난 그래도 적응하는데. 습도가 낮아졌네? 난 그래도 적응하는데. 이런 애들이에요. 다른 팩맨들은 온도가 내려갔다 거식 걸리죠. 습도가 내려갔다 겨울잠 잘라 그러죠. 근데 얘들은 웬만한 건 다 적응을 해버립니다.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께 가장 권장드리는 팩맨이고요. 근데 얘들은 일반 팩맨들, 차코 팩맨, 알비노 그린, 브라운 이런 애들이랑 성향적 차이 말고도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? 사이즈입니다. 얘들은 초대형종 팩맨이에요. 한번 성체 보여드릴까요? 얘가 저희 알량농장에서 있는 오네이트 중에 제일 큰 오네이트거든요. 일로 와볼래? 와, 일반적인 팩맨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고, 생긴 것도 좀 달라요. 두상이나 이런 게 좀 더 높죠? 최고도 높고. 이렇게 생겼습니다, 성체 시에. 근데 얘는 암컷 성체의 기준이고요. 수컷은 이렇게까지는 안 커지죠? 레드 진짜 진한 거 보세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, 얘를 몇 마리가 들었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총 높이가 다 달라가지고 열세, 열네,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21마리가 들어왔습니다. 얘들은 놀랍게도 국내에서 번식된 오네이트 팩맨들이고요. 레드 진한 애들 좀 있네요. 하고 얘는 하이레드 정도로 분양을 해도 될 것 같네요. 얘는 일단 조금 제가 축양을 해보겠습니다. 레드 색깔이 이렇게 진한 애들도 있어요. 와, 이쁘다. 자, 일단 오네이트 팩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적응력도 좋고 개체 자체도 강해요. 그래서 먹성도 아주 좋고 초보자분들께 가장 권장드리는 팩맨이지만 단 하나, 대형종으로 자란다는 건 알아주셔야 한다. 얘들의 분양가는 65,000원이요 자꾸 오르죠.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제가 받는 가격도 올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. 얘들 예전처럼 55,000원 이렇게 분양하죠? 그러면은 영원히 수입이 안 들어올 거예요. 얘들 제가 지금 개구리들 수입 의뢰를 다 넣어놨거든요. 오네이트는 수입 의뢰를 못 넣었어요. 왜냐? 얘들 수입해서 데려오죠? 그럼 8만원, 9만원에 분양해야 돼요. 지금도 많이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지만 지금 해외 수입가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와서 65,000원에 분양이 가능한데 아마 향후 계속 오를 것 같아요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듯 합니다. 오네이트 팩맨이 근데 너무 저렴하긴 했어요. 이렇게 강하고 대형종인데 그간 너무 저렴하긴 했죠.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. 자, 일단 오늘 영상은 짧게 끝내보겠고요. 다음 영상에 먹이 먹는 영상 같은 것도 준비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